네, 마지막으로 이 CCB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플러싱이라고 하는 얼굴 붉어지는 거 있죠? 붉어지는 거. 그 다음에 디지니스라고 해서 어지러운 거 있죠? 그 다음에 두통, 저혈압, 또 부종이 있는데요. 이게 말초 쪽에 좀 나타나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이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혈관확장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좀 머리 쪽에 확장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제 피가 더 많이 가게 되면서 붉어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또 말초 쪽에, 그렇죠? 하지 쪽이나 이 말초 쪽으로 혈관을 좀 확장시키게 되면, 자,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가 좀 부족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어지럽거나 아니면 또 어떤 머리에 불편감을 두통으로서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전신적인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요거는요, 제가 이전에 부종을 유발하는 약제 중에서 다룬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암로디핀을 예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키긴 하는데 이 CCB는요, 주로 동맥을 확장시키죠. 그래서 동맥이 있고, 그 다음 모세혈관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자, 동맥이 이제 입구라고 하면은 입구를 확 증가시키는 거죠. 원래는 이랬는데, 자, 출구는 그대로 있는데, 입구를 확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와, 신난다 하고 막 그쪽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구에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데, 자, 이 출구가 좁아져 있으니까, 뭐야? 그쵸?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도로에 정체가 생기면, 아, 딴 길로 가야지. 막 새끼도 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딴 데로 막, 그쵸, 세려고 하다 보니 이제 간지력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종이다.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다섯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 주시면서도요, 좀 개별화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혈관 확장을 시키는 것들,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들은요, 이런 디핀 계열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요, 자, 심장 수축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심장의 어떤 그 컨덕션 있죠. 이 심방에서 심실로 이어지는 이 전도를 또, 그죠,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또 뭐가 있었죠? 자, 심박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뭐, 이게 비슷한 말이긴 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1도 방실 차단이 이미 있는 사람 있죠. 자, 이런 사람 더 컨덕션 안 좋게 하니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자, 심방 세동에서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심박수 떨어뜨리니까 레이트 컨트롤 할수 있고, 또 심실로의 전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심실 빈맥으로 이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만, 자, 이미 그쵸, 너무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젝션 프랙처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자, 심장 수축력을 감소시키는 이 그쵸, 내재된 기능 때문에 더 떨어뜨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피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요, 또좀 개별화돼서 이 니페디핀이 대표적으로 그쵸, 그런데 이런 이제 디핀으로 끝나는 애들 있죠. 그걸 우리가 DHP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니페디핀이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치육 증식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어느 날 제가 잇몸이 좀 그쵸,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아까 베라파밀은 좀 특별하게 다뤄드렸는데요. 베라파밀. 자, 얘는요,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변비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실 차단 있죠. 방실 차단과 이 변비가 이제 대표적인 베라파밀의 용량 의존적인, 그죠? 많이 쓸수록 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비가 또왜 관련이 있느냐? 자,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왠지 변비는 좀 반대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자, 우리가 이 스핑터 머슬 있죠. 이것도 이제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수축하는 걸 막아주면 오히려 이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변을 볼 때도 스핑터가 이 조여주는 걸 풀어주게 되면 변해도 잘볼것 같은데, 왜 베라파밀에 변비가 생길까? 저는 예전에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 대장 쪽 있죠. 특히나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 쪽에 이걸 이제 조절하는 마이엔테릭 플렉서스라고 하는 신경이 있거든요. 자, 그거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비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참고적으로 알면 되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부의 또 똑똑이들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벌아파밀은 편두통이나 군발두통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쵸? 예방을 주는 약제라고 했는데, 아까 다섯 가지 중에서는 왜또 두통을 유발한다는 거야? 자, 이건 이제 약간 개별화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근육을 풀어주거나 또 혈관을 확장시켜 뭔가 막 조이는 걸 이제 풀어주는 느낌이긴 한데, 또 반대로 이렇게 아까 제가 어떤 머리 쪽에, 그쵸? 이걸 이제 불편감을 두통으로서 호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베라파밀이라기보다는요, 디핀 계열 있죠. 얘네들이 이제 말초 쪽에 혈관을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면 이 머리 쪽에 가는 혈류를 좀 감소시키다 보니 불편감으로서 나타나니까 약간은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부작용으로도, 그쵸?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